만 태클을 걸지만 그리고 민지가 수님의 돈인가요? 아주 노래하시려고 무대의상을 참 이쁘게 입고 오셨네. 자, 우리 온정경 가수입니다. 우리 대한가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수시 맞죠? 맞죠. 자, 두 곡으로 여러분들께 눈도장 좀 찍고 아이컨택트 좀 하고 저 온정경입니다 가수입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시간 같아요. 여러분들께 박수. 가수는 뭘 먹고 살아요? 박수 함성. 이게 보약이고 밥이고 그럽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함성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온정경 가수님 노래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수 온정경입니다. 준비 중이고요. 제가 가수협회에 들어간 지가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뵙다가 오늘 여기서 뵈니까 너무너무 쑥스럽고 기분도 감회가 새롭고요. 제가 어떻게 앞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래가지고 너무나 쑥스럽고요.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좋은 날씨인데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. 정말 신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초원을 들리겠습니다. 인지의 초원 들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얼마 전에요, 여기로 와봤긴 와봤는데, 여기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저희 지금 위원장님이 아, 여기를 꼭 오라고, 온정경 너도 여기 한번 서봐, 서봐,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. 네.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오셨어요. 잘 오셨어요. 근데 얼마 전에 언제 왔다 가셨어요? 얼마 전에? 언제? 여기 이게 여기 그냥 돌았어요. 오기 전에. 아, 오늘 네. 대기 부천이신가요? 네, 부천. 부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. 근데 이 성량이 굉장히 풍부하시고, 그쵸? 노래를 아주 시원하게 하시네, 시원하게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이제 입무대가 처음이라는 게 저는 의미를 어떻게 담았는지, 큰 무대만 쓰다, 이렇게 쬐끄만 무대는, 이렇게 쬐만한 무대는 처음 썼다는 아니에요, 얘기지. 아니면 이런 무대를 처음 썼다는 거예요.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냥 동네에서 콩쿨 대회 그 노래자랑. 그럼 실내에 그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도 있으셨나 봐요. 아니요. 아니에요. 예? 감사합니다. 가수님이 맞아요. 가수님이신데 데뷔를 이 무대 데뷔인가요? 야외 무대? 네, 야외 무대 데뷔입니다. 사람이 감사합니다. 살아가면서 어떤 첫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그게 어떻게 좋은 느낌이신가요? 너무 좋은 느낌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가끔 한 번씩 오세요. 아, 정말요? 예. 아, 근데 가수 옆에 등록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이 시부날 저기 야외는 안 듣고 나갔나 봐. 제 위원장님 빼고요.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기억 많이 해주세요. 우리 정 가수님 많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. 이제 아이콘택 가셨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. 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애쓰셨어요.